설령 가볍게 왼쪽으로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나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룹핑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이제 약소국은요, 우리나라 약소국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한반도를 그렇죠. 중심으로는 약소국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런 데서는 어떤 외교 정책, 특히 외교 정책은 나름대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와 팩트에 입각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논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내세울 때 다른 나라의 함부로 이렇게 조정하지 못하게 되고 못하게끔. 우리가 조정하려는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조정당하지 않는 외교가 최선이거든요. 지금 자꾸 우리가 뭘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하고 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에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목표인 거고 그러려면 논리와 일관성과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나마 그쪽으로 갈수 있는데 그 정부가 바뀌고 뭐 이러면서 뭐 외교 분야에 무슨 적폐청산 한다면 왔다리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이제 어떤 외세에 오히려 더 이용당하는 외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띵크탱크의 역할, 뭐 정부와의 그 국민과의 이렇게 교감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하나의 수립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체제는 충분히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빌미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중국이 저 친구를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훨씬 더 우리 몫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빌미를 제공해서 계속 저렇게 중국한테 밀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중국 몽 외교라고, 뭐, 그렇게 이미 고정 개념이 성립돼 버렸죠. 그래서 사실 무슨 몽, 이런 외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게 현실이지 어떻게 꿈을 꾸는 게 외교겠습니까? 누구나 꿈을 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현실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리얼리스틱하게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외교인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도 아니면서 어떤 몽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상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이념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중국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면서 뭐 미국과의 어떤 전통적인 뭡니까 유대관계 이렇게 끊어내면서 또 일본과도 끊어내면서 그쪽 이렇게 중국권에 이렇게 속하면서 우리가 뭐 남북한 통일도 달성할 수 있고 뭐 경제 시장도 무역 시장도 뭐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정식으로 그거를 위한 실리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한 그 개념만 제시하고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그 것도 스텝은 밟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그냥 그렇게 중국몽적인 환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용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은 북풍이 아니고 중국풍이겠죠. 그걸 직접 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요즘 뭐 우리나라의 국가 재산들이 또는 국민의 어떤 부동산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책 사업과 연결해서 많이 이렇게 중국인들 손으로 넘어간다든지. 네. 근데 그게 정당한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라면은 바람직한 거지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적인 정책과 연결해서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나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나 뭐 사이드 이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의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자주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굴종 외교. 다른 외세에 오히려 더 많이 종속되는 쪽으로 간다. 네, 그런 측면은 충분히 범국민적으로 또는 띵크탱크들이 나서서 분석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라도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이제 8월 22일 날 양체스가 이제 네. 굉장히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이제 한국을 방문했고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부산서 1박 2일인가 잠시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한국의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원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한국만 또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양제츠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 왕이 외교부장이 또 돌아다니는 일정 같은 걸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한국이 그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쪽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이번에도 주문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걸 확정시켜 줄 정도로 그 이후의 행보가 보이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뭐 당당한 외교, 뭐 조정자 역할을 하는 외교, 그렇게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 미국 간에 무슨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 좀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가고 중국과는 좀 가까워지고 뭐 이런 걸 합리화시키죠. 근데 그 숨겨진 방향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런 식의 등거리 외교나 그 조정자 외교를 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그 국가관계를 이렇게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를 배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반도에 키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 나라와 이렇게 감정 대립까지 가면서 이렇게 배척하는 상황으로 가면 그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 그냥 종속돼 버리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전통적인 뭐 우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면서 그 여러 나라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선린 외교라든지 뭐 실용 외교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수립해 놔야지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조정자 외교의 한 발짝이라도 더갈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스텝은 전혀 밟지 않고 그 당당한 외교가 목표가 아니고 수단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그 북한 외교가 하듯이 어떤 나라가 뭐라 그러면 그냥 원색적으로 일차원적으로 비난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뭐 국내 어떤 반일 감정이나 뭐 이런 거를 키우고 뭐 이런 식의 그 굉장히 그 원색적인 외교라고 할까요? 이걸로 전락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렇게 보면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숨겨진 목표, 진정한 목표는 반미와 반일 노선을 결국은 달성해서 그 고리를 이렇게 끊어내고 중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서 북한과도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북한 핵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결국은 그걸 완전 철폐한다고 뭐그 얘기는 처음에는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 핵또 하나의 그 외교적인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 공동체, 연방제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의 자산으로 접근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중국과의 뭐 연합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제 국가 안보 체제로 간다 하는 거를 지향한다고 그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양반들이 민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그런 외교적인 그런 선택이란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념몰이 외교라고 네이밍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그 방향성은 이미 자기들끼리만 알고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다그 이념몰이를 하기 위한 안에 캐치프레이즈 수준이고 그 국제적인 정보 공유 체제까지도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쥐소미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제 그 군사 안보 정보 채널로부터도 일종의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중국과의 어떤 그뭐 양자츠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상당한 그 안보 군사 뭐 정치 관계에 관한 무슨 새로운 협력이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무슨 정보 채널이나 군사 뭐 안보 채널 이렇게 하면서 그 나가는데 마치 비유하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직전에 보면은 그 이태리가 그 무슨 독일의 그런 나치즘과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뭐 마치 그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유럽 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엑시스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주축을 구축한다 그러면서 Axis of 엑시스 Powers. 파워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막 공식적으로 선언도 했어요. 새로운 유럽 관계, 새로운 대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거에 엑시스가 되겠다, 주축이 Axis 되겠다 주축이 그러면서 되겠다.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뭐 이러면서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이태리도 전체주의 체제 이런 거를 유지하기 지향했고. 위해서 독일의 유사한 체제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외교를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결과 중요한 어떻게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이태리가 결국 그 대외 정책의 그 크리티컬 미스테이크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엑시스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 새로운 좋아한 차원의 거지. 뭐 이태리의 그 과거의 뭐 영광을 재현한다 이러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패망국 그룹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린 거고, 안보로 이렇게 팔아먹은 외교라고 할까요? 마치 이태리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정말 그 밤잠을 못 이루시는 전문가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말 그 지적하신 그 히틀러의 그 부상 2차 세계대전 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그렇게 딱그 말씀을 하시니까 뭐딱 정리가 되네요.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와 안보를 팔아먹었다. 뭐 아주 적합한 표현이네요. 네. 일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아, 외교도 정직이 그게 제일 생명이고요. 예. 그 노선이 그렇게 돼 있으면 국민들이 최소한 알게끔 해야 되고 알아야지. 의회가 알게끔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속이 미선 외교라고 해야 메인, 되나? 예. 뭐, 네. 그러면서 뭐 겉에 내세우는 거하고 속이 축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걸 계속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 경고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 뭐 비판하는 세력은 또 외교적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뭐그 적폐몰이를 이렇게 하면서 대중을 동원하고 그러면은 그 제2의 문화혁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자기들이 그렇게 가려면은 그걸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계속 숨기는 것 같거든요. 자기 볼 의도를 숨기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연막을 피우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생각이 깨어 있거나 이런 전문가분들은 정말 지금을 위태롭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교 정책이라는 게 정치 권력에 그렇게 종속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시스템이. 미국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독립변수적인 방향 설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도 심지어 그런 나라도 그렇게
그 중립적이고 뭐 다양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체제를 항상 얘기를 하면서 설립해 놓으면서 보고서를 계속 받아보면서 의회와 교감하면서 뭐 청문회 절차나 또는 고위 외교관의 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 청문회 절차가 상당히 발달해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하듯이 특히 이번 정권이 하듯이 뭐 30%를 무슨 민간 인사로 채운다 그러면서, 그, 외교공관장 30%를 채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그 30%가 어떤, 누가 추천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지역 기반, 무슨 뭐, 이념 기반, 인사들, 그, 얼마 안 되는 분들 속에서 뭐, 임명이 돼서,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요 공관으로 또 배치가 됩니다. 그분들이 험지는 또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부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외교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띵크탱크 역할도 실종돼 있고 또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또 외교 적폐라고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조사해가지고 적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